사실 삼성이 자녀한테 승계를 포기하는 이유가 포기가 아니라요. 네. 물려주고 싶은데 안 물려주는 게 아니라 못 물려줘요. 그런 식으로 네. 지금 상황이. 세금을 안 냈거든요.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이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 경영권은 수백조에 따른 삼성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 10조 원을 만들 때까지 낸 세금이 16억 원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조 원을 자식한테 남겨주려면 뭐지 물려주려면 최소한 6조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에 주식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재계에서는 지금 자녀 승계 이거를 다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네. 그 말을 해놓고 네. 포기한 게 아니라 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마치 자신이 큰 결단을 해서 뭐 안 하는 것처럼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MC 장원이 네. 저는 남은 인생에 있어서 네. 절대로 서울대 입학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절대 제가 무슨 일이 생겨도 서울대에 입학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MC 장원이 네. 기자들보다 더 정확하고 적확하게 지금 네. 네.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네. 아, 진심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예. 혹시라도 누가 뭐 저한테 원하더라도 네. 저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방송사 사장을 하지 않겠습니다보다 더 네. 네. 방송사 사장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물려주지 않겠다고도 해. 선언하세요. 제가 방송사 TBS 제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네. 훌륭하네. 약간 좀 미친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자제 좀 시켜주세요. 아니, 잘한 것 같아. 승계는, 승계는 알아서 하시고 상속세는 네. 내시고요. 네. 불법 저질렀던 것은 처벌받으시고요. 그럼요. 저 청취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이 네. 네. 청와대 제 네.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아, 지금 선언 물결이 이어지고 네네. 있습니까? MC 장원한테도 네. 패딩 세습하면 안 된다고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패딩 저만 입고 버려버리겠습니다. 네. 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자, 교수직 물려주지 않는다고 선언하시죠. 저 교수직 안 물려준다. 절대. 아, 그럼, 아, 그럼 약속하시죠. 아, 약속하겠습니다. 네. 아, 어려운 결단인데. 아, 이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안 하겠습니다. 아니, 어버이날인데. 아, 물려주지 네. 않습니다. 자, 노래 듣고 네. 가겠습니다. 김국환입니다.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